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도 신의 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제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발명왕 에디슨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석달 만에 학교에서 쫓겨난 에디슨이 발명왕이 된 것은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노력한 덕분이었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신의 동화와 함께 감사하는 마음과 희망찬 마음으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발명왕 에디슨. 저녁 때가 되었는데 얘가 어디 갔지? 해가 저물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섰어요. 아버지가 어두컴컴한 헛간으로 들어가 보니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쉿! 조용히 하세요. 지금 오리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려고 해요. 아이는 웅크리고 앉아 오리알을 품고 있었어요. 이 엉뚱한 아이가 바로 발명왕 에디슨이랍니다. 엉뚱한 질문만 하다 석달 만에 학교에서 쫓겨난 에디슨은 교사였던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느 날 에디슨은 지하실에 차린 실험실로 친구 마이클을 불렀답니다. 마이클, 새처럼 하늘을 날아보고 싶지? 이 약을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서 붕 떠오른다. 조금 뒤 약을 먹은 마이클은 배를 쥐고 소리치며 대굴대굴 굴렀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와서 마이클이 마신 약을 토해내게 하여 별일은 없었지요. 물론 에디슨은 부모님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고 사람을 상대로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뒤에 용서를 받았지요. 에디슨은 12살 때 신문 판매원이 되었어요. 기차 안에서 신문을 팔며 한쪽 구석에서 실험도 했지요. 하루는 출발하는 기차에 급히 타려다가 떨어질 뻔했는데 차장이 귀를 잡아주어서 괜찮았어요. 이때 귀를 다쳐서 에디슨은 평생 동안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차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선반 위에 얹어둔 약병이 떨어져 기차 실험실에 불이 붙었어요. 이 일로 기차 안에서 펼치던 에디슨의 꿈이 깨지고 말았답니다. 어느 여름날, 에디슨은 역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역장 아들이 기차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철길 위에서 놀고 있었어요. 에디슨은 재빨리 몸을 날려 그 아이를 구해냈답니다. 역장은 고마워하며 에디슨을 철도 전신 기사로 써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에디슨은 전신 기술을 배웠고 뒷날 전신 회사에 들어갔지요. 에디슨은 전기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발명품도 많이 만들었어요. 30세 때 에디슨은 조수에게 설계도대로 기계를 만들라고 했지요. 기계의 손잡이를 돌리며 에디슨이 노래를 불렀어요. 얼마 뒤 기계에서 에디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바로 축음기가 발명된 것이었어요. 그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백열 전구도 발명했어요. 에디슨은 1300여가 지나 되는 발명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었답니다. 그는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연구를 하다가 졸리면 책상 위에 엎드려 잠깐씩 눈을 붙였다고 해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발명왕 에디슨이 남긴 유명한 말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슈바이처. 어릴 적부터 생명이 있는 것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닌 슈바이처는 어느 날 친구와 새총을 만들어 가지고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친구가 새총을 쏘려고 할때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는 새를 죽이지 마 하는 것 같았지요. 순간 슈바이처는 소리를 내서 새를 날려보냈어요. 그후 철학 박사가 된 슈바이처는 어느 날 잡지에 실린 아프리카인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굶주리고 병들었지만 약과 의사가 없어 죽어간다는 것이었지요. 나는 30살 이후부터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어. 박사이자 대학 교수이며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도 유명한 슈바이처는 의사가 되기 위해 스트라스부르 대학에 들어가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리고 37세 때 간호사인 헤레네와 결혼한 슈바이처는 이듬해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갔지요. 슈바이처는 작은 집을 얻어 흑인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흑인들은 슈바이처를 오강가, 마술사라고 하며 따랐답니다. 어느 소녀를 마취시켜서 수술해주자 그녀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강가는 마술사야. 죽은 줄 알았던 우리 딸을 살려냈어. 파리 선교사 협회의 도움으로 병원을 짓기는 했으나 의약품이 모자라서 헤레네는 피고름이 묻은 붕대를 몇 번씩이나 빨아서 써야 했지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슈바이처의 병원에도 프랑스군이 들이닥쳤어요. 슈바이처가 독일인이라 포로로 붙잡아 둔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흑인들이 몰려와서 대들었고, 프랑스군은 하는 수 없이 슈바이처를 그냥 놔두었어요. 그렇지만 1917년 결국 슈바이처는 포로 수용소로 가기 위해 병원 문을 닫아야 했지요. 슈바이처 부부는 포로 수용소에 1년쯤 갇혔다가 풀려났어요. 전쟁이 끝나자 슈바이처의 고향은 프랑스 땅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프랑스인이 되고 말았답니다. 병원을 다시 열기 위해 유럽을 돌며 강연회와 오르간 연주를 해 돈을 모은 슈바이처는 아내와 딸을 남겨둔 채 아프리카로 돌아갔어요. 그때 무서운 설사병이 나돌아 슈바이처는 밀림을 개척해 많은 병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새 병원을 짓고 농장을 꾸며 옥수수와 바나나, 망고 따위도 재배했어요. 몇 번이나 유럽으로 나가
강연회와 연주회를 열고 책을 써서 돈을 모아 병원 시설을 늘렸지요. 1952년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1960년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는 가봉, 콩고, 중앙아프리카, 차드 네 나라로 독립했답니다. 슈바이처는 가봉 정부로부터 적도 십자성이라는 최고 훈장을 받았어요. 편안한 삶을 버린 채 아프리카의 환자들을 위해 봉사한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로 불린답니다. 오늘의 동화 파브르의 곤충 이야기. 집이 가난해서 할아버지 댁에 맡겨졌던 앙리 파브르는 7살이 되자 집으로 돌아와 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달팽이며 개구리, 도마뱀, 풍뎅이 따위를 잡아가지고 방 안에서 놀다가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기 일쑤였지요. 살기가 점점 어려워져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던 파브르네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만 했어요. 떠돌이 생활을 하던 파브르는 어느 날 사범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어요. 파브르는 수업료도 안 내고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는 사범학교 입학시험에 1등을 했지요. 그 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나 코르시카 섬에 있는 중학교 교사가 된 파브르는 생물학 교사 자격증도 따고 아비뇽 사범학교 교사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파브르는 뒤프레가 쓴 노래기 벌에 관한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노래기 벌은 비단벌레를 잡아 제 애벌레의 먹이로 삼는다. 알에서 깬 애벌레가 비단벌레를 파먹으며 자란다. 그런데 비단벌레가 여름철인데도 썩지 않는다. 벌은 비단벌레를 잡으면 침으로 찔러 죽이는데 그 침 속에 방부제가 들어있는 것 같다. 는 내용이었어요. 파브르는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여러 가지 곤충으로 실험하고 관찰했어요. 마침내 파브르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실험 생리학상과 상금을 탔고 뒤프레로부터 격려의 편지까지 받았지요. 파브르는 상을 탄 것보다 뒤프레의 편지를 받은 것이 더 기뻤답니다. 파브르는 교사를 그만두고 곤충 연구에 온 힘을 쏟았어요. 어느 날 가로수에서 매미가 시끄럽게 울었지요. 나무 밑에서 손뼉을 치고 돌을 던져도 소리가 멈추지 않자 파브르는 대포를 빌려다가 쏘아보았어요. 그래도 매미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지요. 매미는 귀가 없나 보다. 파브르가 죽은 지 30년이 지난 뒤에야 매미의 귀는 배에 단단한 막으로 덮여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사마귀, 송장벌레 등 많은 곤충을 관찰하고 연구한 파브르는 곤충들에 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써서 10권의 곤충기를 완성했어요. 곤충기는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론 문학 작품으로까지
널리 읽히고 있답니다. 그후 파브르는 프랑스에서 가장 영예로운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링컨 대통령. 큰일 났네. 책이 다 젖었으니. 빌려온 책이 빗물에 젖은 것을 보고 놀란 아이는 책 주인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어요. 정직하구나. 그 책은 네가 갖고 다른 책도 마음껏 빌려다 읽어라. 이 정직한 소년이 뒷날 노예 해방을 이룬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보잘것없는 통나무 집에서 태어난 링컨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학교도 1년밖에 못 다녔어요. 어느 날 흑인들을 노예로 사고 파는 모습을 처음 본 링컨은 주먹을 부르짖었지요. 채찍으로 때려가며 사람이 사람을 팔다니. 링컨은 짐승 같은 짓이 사라지게 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남부의 백인들은 넓은 담배밭과 모카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들을 노예로 사들여 마구 부렸던 겁니다. 청년 링컨은 일리노이주 의회 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져 2년 뒤 다시 나가 당선되었어요. 그뒤 법률 공부를 하여 변호사가 되었지요. 이 무렵 북부와 남부는 흑인 노예제도 때문에 사이가 나빴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외쳤어요. 그리하여 링컨은 대통령 선거에 나갔답니다. 링컨은 남부 대표로 나온 사람을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그런데도 남부 사람들은 노예를 풀어주려는 링컨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그들만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남부 연합국에서는 새 대통령을 내세우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남북 전쟁이에요. 처음에는 북군이 남군에게 지기만 했어요. 북군과 남군은 게티즈버그에서 한판 승부를 벌였고, 사흘 동안 계속된 이 싸움에서 북군이 승리했어요.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히 지구상에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되었어요. 링컨은 마침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흑인들은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전쟁 중에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은 또 당선이 되었어요. 남군이 북군에 항복함으로써 남북 전쟁도 끝이 났지요. 북부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어요. 흑인들은 링컨 대통령의 구두에 입을 맞추며 좋아했고요. 하지만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보던 링컨 대통령은 남부 청년이 쏜 총에 맞아 그만 숨을 거두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애국자 유관순. 유관순은 충남 천안의 지령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유준권은 재산을 털어 학교를 세운 분이었지요. 유관순이 12살 때
서양 선교사인 사 부인이 서울의 이화학당에 넣어주겠다고 했어요. 유관순이 신앙심이 깊고 똑똑하기 때문이었지요. 이화학당에는 사촌 언니 에다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유관순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다는 유관순을 찾아다녔어요. 유관순은 어두컴컴한 강당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외놈들의 쇠사슬에서 풀어주세요. 저녁 식사 시간이야, 일어나. 에다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동포들이 외놈의 노예가 되어 굶주리는데 한 끼쯤 안 먹으면 어때? 유관순은 저녁마다 나라와 동포를 위해 금식 기도를 했어요. 어른들이 만세운동을 벌인다는 소문을 들은 유관순은 친구들과 소녀 결사대를 조직했어요. 드디어 3월 1일이 다가왔습니다. 파고다 공원에 모인 군중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이로써 3.1 운동의 불길이 나라 곳곳으로 번졌지요. 물론 유관순이 이끄는 소녀 결사대도 거리로 나가 만세 운동을 벌였답니다. 일본 경찰은 총을 쏘며 막았고 학교 문을 닫으라는 휴교령을 내렸어요. 유관순은 에다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우리 고장도 만세운동을 벌여요. 유관순은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의논했어요. 드디어 4월 2일 정오가 되자 유관순은 아온의 장터에 쌓인 쌀가마 위에 올라섰답니다. 4월 2일은 음력 3월 1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만세를 불러 외놈들의 쇠사슬에서 벗어납시다. 유관순이 만세를 부르자 모두 태극기를 쳐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쳤어요. 일본 헌병들의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유관순의 부모님을 비롯한 수십 명이 쓰러졌어요. 유관순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체를 부여잡고 통곡했지요. 유관순은 일본 헌병들에게 붙잡혀가 모진 고문을 받았어요. 살갗이 찢어져 피투성이가 된 유관순은 사흘째 되는 날 천안 헌병대로 끌려갔다가 공주 재판소로 옮겨졌지요. 이때 공주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 붙잡힌 오빠 관옥을 보았으나 이야기할 틈도 없었답니다. 내가 내 나라를 위해 만세운동을 하였는데 뭐가 잘못이냐. 유관순은 일본인 재판장에게 마구 대들었어요. 이 때문에 3년에서 7년으로 징역형이 늘어났지요. 이 나라 모두가 감옥인데 무엇이 두려운가? 유관순은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모진 고문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유관순은 16세의 꽃다운 나이에 조국의 목숨을 바쳤답니다. 오늘의 동화 독립운동과 안중근. 아니, 얘가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손자의 배에 검은 점 일곱 개가 박혀 있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는 북두칠성의 전기를 타고났으니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아기 이름을 응칠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바로 독립운동가 안중근이랍니다. 안중근이 6살 때 가족은 황해도 신천의 청계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중근은 어릴 때부터 활쏘기와 말타기를 좋아했지요. 사격 솜씨도 아주 뛰어났고요. 15살 땐 결혼을 한 안중근은 천주교 신자가 되었어요. 이때부터 새 문명에 눈을 떴답니다. 독립 정신이 싹튼 것도 이 무렵이지요. 일사조약을 강제로 맺은 일본은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나쁜 일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답니다. 안중근은 우리 동포들을 살피러 중국의 상하이에 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어요. 진남포로 이사한 안중근은 삼흥학교를 세웠답니다. 우리 백성들이 새 학문을 배우고 애국심을 길러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일본군과 직접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갔어요. 이 무렵 만주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우리 동포들이 일본의 탄압을 피해 많이 옮겨가 있었답니다. 1909년 3월 안중근은 뜻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우리의 목숨을 조국의 독립에 바칩시다. 안중근은 손가락의 피로 태극기에 대한 독립이라고 쓰며 마음을 다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의 재무 대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안중근과 동지들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어요. 우덕순이 차이자코에서 기다렸다가 총을 쏘기로 하고 실패하면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암살하기로 했지요.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탄 기차가 차이자코우에서 2분 동안만 섰기 때문에 우덕순의 계획이 실패하자 안중근은 하얼빈역으로 숨어들었답니다. 드디어 기차가 역으로 들어와 멈추어 서고 수염이 허연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려 외교관들과 악수를 나누었어요. 총소리가 탕 울리며 이토 히로부미가 가슴에 손을 대며 비틀거렸답니다. 안중근은 품속에서 태극기를 꺼내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힘차게 외쳤어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안중근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요. 안중근은 죽는 날까지 감옥 안에서 책을 읽고 글을 썼어요. 대한독립의 소식이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르리라. 조선 침략의 우두머리 이토 히로부미를 거꾸러뜨린 안중근 의사는 3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오늘의 동화, 명이 허준. 3월아, 나물 캐러 가자. 볕이 따사로운 봄날, 이제 겨우 말을 배운 사내 아이가 졸랐어요. 3월이는 아기를 업고 대문을 나섰지요. 저건 쓴바귀. 어머나, 어제 딱한번 가르쳐 주었는데. 3월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기는 계속 종알거렸어요. 이건 쑥. 쓴바귀는 쓰다고 씀으로 시작하고, 쑥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란다고 쑥. 아기적부터 식물에 관심이 많았던 이 사람이 바로 허준이에요. 허준은 군관 사또 허룡과 첩인 어머니 손씨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첩은 본부인 이외에 데리고 사는 다른 여자를 말한답니다. 양반과 상민으로 나누어진 조선시대에는 첩을 거느리는 일이 많았어요. 첩이 낳은 자식을 서자라고 하는데, 허준은 신분이 천한 서자여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사또나리라고 해야 했답니다. 어머니는 서당 훈장님에게 부탁해 허준이 글을 배우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허준은 서당에서 약자를 배웠답니다. 이 약자 위에 있는 글자는 풀초자다. 풀초자 밑에 있는 것은 즐거울 약이고. 훈장님, 풀이 곧 약이 되니까 그것을 병자가 먹으면 나아서 즐겁다는 뜻이군요. 허준의 영리함에 훈장님은 깜짝 놀랐지요. 어느덧 청년이 된 허준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소자는 풀을 약으로 써서 병자를 고치는 의원이 되겠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닌데. 예나 지금이나 의원이 되는 길은 매우 어려웠지요. 허준은 용하기로 소문난 의원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어요. 오랜 동안 의원이 되는 길을 밟은 허준은 스승 유이태가 믿고 병자를 맡길 만큼 실력이 좋아졌어요. 허준이 유의원보다 병을 더잘 고친대. 이런 소문까지 날 정도였지요. 그뒤 허준은 왕자의 병을 고친 일로 궁중 의원이 되었어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허준은 선조 임금을 모시고 의주로 피난을 갔답니다.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의학책을 펴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궁궐로 돌아온 허준은 임금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았어요. 허준은 여러 권의 책과 자신이 병자를 치료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책을 써나갔지요. 선조가 세상을 떠나자 허준은 임금의 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궁중에서 쫓겨났답니다. 그래도 허준은 의학책 쓰는 일을 계속하여 1610년에 동의보감을 완성했어요. 동의보감은 모두 25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의학의 백과사전으로 일컬어지며,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도 널리 읽히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환웅 이야기. 옛날 옛날 하느님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환웅은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구경하기를 좋아했지요. 산과 강, 바다가 어울려 참으로 아름답도다. 저곳에 내려가 사람들을 보살피고 살면 좋으련만. 환웅이 인간 세상에 뜻을 둔 것을 안 하느님은 천부인 세계를 주며 말했어요. 천부인은 청동으로 만든 칼과 거울, 그리고 방울을 말한답니다. 환웅아, 내 소원대로 땅으로 내려가서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여라. 환웅은 바람 신과 비 신, 구름 신, 그리고 신하 3,000명과 함께 뭉게뭉게 구름을 타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어요. 아, 저기 좀 봐. 빛나는 구름이 내려오고 있어. 와, 신들이 타고 있다. 하늘에서 수많은 신들이 내려오는 것을 본 사람들은 펄쩍펄쩍 뛰며 크게 기뻐했어요. 인간들아, 이제부터 이곳은 신시이다. 나 환웅은 천왕이 되어 이곳 신시를 다스릴 것이다. 사람들은 몸을 낮추고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인간 세상에 내려온 환웅은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것부터 병을 고치는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360가지를 차근차근 가르쳤고, 사람들은 부지런히 배우고 익혔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어 통통하게 여문 첫 곡식을 넘치게 거두어들였지요. 환웅 천왕님, 만세! 춤과 노랫소리가 온 들과 산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인간 세상에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곰과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 깊은 산에 살던 곰과 호랑이는 환웅에게 가서 빌었답니다. 환웅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자 환웅은 신비한 쑥한 자루와 마늘 20쪽을 주며 말했어요. 이 쑥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굳게 마음을 먹고 굴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며칠 만에 뛰쳐나왔지요. 100일 동안 그것만 먹다가는 미치고 말 거야. 곰은 꾹 참고 마늘과 쑥을 먹으며 버텼어요. 입이 타들어가고 눈이 빠질 것처럼 괴로웠지만 묵묵히 견뎠지요. 그렇게 20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곰은 곱디고운 웅녀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웅녀에게는 소원이 하나 더 있었어요. 환웅님, 제발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웅녀는 신단수 앞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지요. 우르륵광 번쩍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거센 바람과 함께 무섭게 비가 쏟아졌지만
음녀의 간절한 바람은 꺾일 줄 몰랐답니다. 오냐, 웅녀야, 그만하면 되었다. 내가 잠시 사람이 되어 너와 결혼하겠노라. 마침내 웅녀는 환웅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태어난 아이를 단군이라고 이름 지었답니다. 똘똘하고 어진 단군은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이윽고 어른이 된 단군은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요. 수도를 아사달에 두고 나라 이름은 조선이라 하겠다. 고조선의 첫 임금인 단군 왕검은 150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고 후에 산신이 되었답니다. 단군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이름은 조선이지만 후에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고자를 붙여 고조선이라고 부른답니다. 오늘의 동화 뉴질랜드 신화 이야기 하늘의 신 랑기와 결혼한 땅의 여신 파파는 아기 신들을 열어 낳았어요. 둘은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꼭 붙어 있었고 아기 신들은 엄마 아빠 사이에 끼어서 자랄 수가 없었지요. 전쟁신이 불퉁불퉁 투덜거렸어요. 아버지인 하늘을 없애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무시무시한 전쟁신의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어요. 형제들은 돌아서서 수군거렸지요. 전쟁신은 진짜 무서워. 조심하자. 그때 생각에 잠겨있던 숲의 신이 소리쳤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하늘 아버지를 땅 어머니에게서 밀어 올리면 어때? 그럼 우리도 쑥쑥 자랄 수 있잖아. 아기 신들은 기뻐하며 손뼉을 쳤어요. 맨 먼저 농업의 신이 나서서 하늘을 밀어 올리기로 했지요. 온 힘을 다했지만 농업의 신은 겨우 토란이 자랄 높이밖에 못 밀어 올렸어요. 고작 이거야? 내가 밀어볼게. 이번에는 식물의 신이 나섰지요. 하지만 식물의 신도 바나나 나무가 자랄 높이밖에 밀어 올리지 못했어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숲의 신은 폴짝 몸을 뒤집어 물구나무를 섰어요. 다른 형제들은 숲의 신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쳐다보았지요. 숲의 신은 손으로 땅 어머니를 짚고 발로 하늘 아버지를 천천히 밀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제 마음껏 숨 쉴 수 있겠어. 힘내, 숲의 신. 꼭 붙어있던 하늘과 땅은 물구나무를 선 아들 때문에 점점 멀어졌답니다. 아기 신들은 넓어진 하늘과 땅 사이에서 쑥쑥 자랐어요. 세상에는 밤과 낮이 생겼고 동물들과 나무들도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하지만 하늘의 신 랑기는 아내와 헤어진 슬픔에 매일 눈물을 흘린답니다. 아침마다 송알송알 맺히는 이슬과 주룩주룩 내리는 비는 하늘 랑기가 이별을 안타까워하며 흘리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이집트의 왕. 아주 오랜 옛날 깜깜한 세상에는 소리 없는 바다만 있었어요. 어느 순간 바다 깊은 곳에서 환한 빛이 쑥 올라와 둥글게 비추더니 빛은 서서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태양신 아툼이 되었지요. 아툼에게는 손자인 땅의 신과 손녀인 하늘의 신이 있었는데 쌍둥이 남매가 사랑에 빠졌어요. 우린 잠시도 떨어질 수 없어. 떨어져야 할 하늘과 땅이 뒤엉켜 세상은 온통 암흑이었어요. 공기의 신, 그대가 가서 저 둘을 떼어놓으라. 아툼의 명을 받아 공기의 신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몸을 커다랗게 부풀렸지요. 곧 하늘과 땅이 떨어지고 그 사이에는 공기가 가득 찼어요. 하늘과 땅은 헤어짐을 슬퍼하다가 지혜의 신을 찾아가 하소연했어요. 1년 내내 만날 수 없다니 우린 어찌 사나요?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불쌍히 여긴 지혜의 신은 1년에 5일을 더해 그 5일 동안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은 365일이 되었고 하늘과 땅은 5일 동안 만나 다섯 신을 낳았어요. 어느 날 아툼이 신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신의 세계를 떠나 인간 세계를 다스릴 때가 되었다. 말을 마친 아툼은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동그란 눈물 방울들은 꿈틀대다가 사람으로 변했지요. 나일강아, 땅이 기름지도록 끊임없이 흘러라. 땅 위에는 나무와 풀이 푸릇푸릇 자라라. 새들은 파닥파닥 날고 동물과 곤충은 무럭무럭 자라라. 또한 물고기는 힘껏 헤엄쳐라. 그러고 나서 아툼은 그 땅에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주변을 사막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신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 첫 번째 왕이 되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멕시코 신화 이야기. 멀고 먼 옛날에 세상은 네 번이나 시작되었다가 사라졌어요. 첫 번째 대지의 세계는 날뛰는 제규어 때문에 멸망했어요. 두 번째 공기의 세계는 무시무시한 바람 때문에 태양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원숭이로 변했지요. 세 번째 불의 세계는 불꽃 때문에 사람들이 다 타버렸어요. 네 번째 비의 세계에서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물고기가 되었답니다. 신들은 다섯 번째 세상을 만들기로 하고 부유한 신과 가난한 신 두 명을 뽑았어요. 자, 두 신은 어서 불 속으로 뛰어드시오. 자기 몸을 태워야만 태양이 될 수 있소. 가난한 신은 곧장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 몸을 던져 태양이 되었어요. 한편 뒷걸음질 치다가 마지못해 불 속으로 뛰어든 부유한 신은 달이 되었지요. 다섯 번째 세상이 만들어지자
생명과 바람의 신인 케찰코아틀은 사람들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지하 세계로 내려갔어요. 죽음의 신이여, 네 번째 세상이 망했을 때 이곳으로 온 뼈를 주십시오. 못된 죽음의 신은 구멍이 꽉 막힌 소라 껍질을 주며 말했어요. 이 고둑 나팔을 불며 지하 세계를 네 바퀴 돌면 주지. 영리한 케찰코아틀은 벌레들을 시켜 소라 껍데기에 구멍을 뚫었답니다. 케찰코아틀이 나팔 소리를 내며 지하 세계를 다 돌자 죽음의 신은 마지못해 뼈를 주었어요. 하는 수 없군. 가져가라. 죽음의 신은 케찰코아틀이 가는 길에 몰래 깊은 구덩이를 파놓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케찰코아틀은 구멍에 빠졌고 귀한 뼈들이 구덩이 안에 마구 흩어졌어요. 그때 어디선가 매출하기가 나타나더니 소중한 뼈를 아작아작 갉아먹기 시작했지요. 안 돼. 이것은 사람을 만든 뼈란 말이다. 케찰코아틀은 조각조각 부서진 뼈들을 모아 무사히 지하 세계를 빠져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늙은 여신에게 소중한 뼈를 가져갔답니다. 여신은 뼈를 곱게 갈아서 특별한 단지에 담았어요. 케찰코아틀과 여러 신들은 단지에 둘러서서 퐁퐁 피를 떨어뜨렸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피와 뼈가루가 뒤엉켜 사람이 만들어졌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다섯 번째 세상을 열었어요. 사람들의 키가 저마다 다른 것은 지하 세계의 외출하기가 뼈를 갉아먹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인디언 신화. 아주 오랜 옛날 세상에는 넓은 바다와 하늘만 있었어요. 하늘에는 천상족이 살고 있었는데 천상족 여인인 아타인시크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하루는 슬픔에 잠긴 족장이 깜빡 잠이 들었다가 뿌리 뽑힌 옥수수 나무 옆에 앉으면 아타인시크의 병이 낫는다는 꿈을 꾸었지요. 딸의 병을 고쳐야 하니 당장 옥수수 나무를 뽑아라. 족장이 명령했어요. 안 됩니다. 옥수수 나무는 우리 천상족의 식량입니다. 모두 말렸지만 족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옥수수 나무는 우직근 소리를 내며 뿌리채 뽑혔지요. 나무가 뽑힌 자리에 커다란 검은 구멍이 생겼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젊은이가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아 아타인시크를 검은 구멍으로 밀어버렸답니다. 끝없이 떨어지던 아타인시크는 다행히 거북 등에 내려앉았어요. 거북은 사양 뒤 쥐에게 흙을 가져오라고 시켜 그 흙을 아타인시크에게 주며 말했어요. 하늘의 여인이여, 그 흙을 내 등껍질에 바르세요. 거북의 등껍질에 흙을 바르자 흙은 점점 커져서 섬이 되었어요. 아타인시크는 그 섬에서 바람의 기운을 받아 대지의 여인인 딸을 낳았지요.
어둠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난 대지의 여인도 바람의 기운을 받아 쌍둥이를 낳았답니다. 그런데 나쁜 쌍둥이가 옆구리를 찢고 나오는 바람에 대지의 여인은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착한 쌍둥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하늘로 올려 해를 만들고 어머니의 몸으로 기름진 땅을 만들었어요. 이어 대지 여인의 몸이 달과 별로 흩어지면서 낮과 밤이 생겼답니다. 착한 쌍둥이와 나쁜 쌍둥이는 하나둘 생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착한 쌍둥이가 높은 나무와 시원한 물을 만들면 나쁜 쌍둥이는 거친 바위로 덮인 산맥을 만들었지요. 또 착한 쌍둥이가 곧은 강을 만들면 나쁜 쌍둥이가 강을 휘게 했어요. 이렇게 하여 좋고 나쁜 것이 뒤섞인 지금의 세상이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여인의 원한. 조선시대에 신립 장군이 있었어요. 신립 장군은 왼손으로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용맹하고 활솜씨 또한 훌륭했지요. 어느 날 장군이 혼자서 사냥을 나갔을 때였어요. 사냥을 하느라 정신없이 산속을 헤매다 보니 날이 저물어 있었지요. 장군은 하룻밤 묵어갈 집을 찾아다녔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장군의 눈에 깜빡깜빡 빛나는 불빛이 보였어요. 그 불빛을 따라가 보니 외딴 집 하나가 나왔지요. 겨우 쉴 곳을 찾은 장군은 문을 두드리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그때 소복을 입은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집을 찾아보세요. 어허, 산 중에서 겨우 찾은 집인데 다른 곳으로 가라니 너무 야박하네 그려. 그게 아니라 여긴 위험해서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린가? 여인이 우물쭈물하며 말했어요. 며칠 전부터 밤만 되면 귀신이 나타나 집안 식구들을 하나씩 잡아가고 있어요. 이제 지 혼잔디 오늘 밤에는 지를 잡아갈 거구먼요. 그런 거라면 내가 꼭 있어야 되겠네. 장군은 귀신을 잡아주겠다며 여인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인이 내온 밥을 맛있게 먹고 귀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시쯤 되었을까요? 휘파람 소리가 나더니 방문을 열고 귀신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장군이 귀신에게 화를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너 이놈 요망한 귀신 따위가 어째 사람을 해치느냐? 귀신은 화를 겨누고 있는 장군의 모습이 너무 무서워 얼른 엎드리며 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는 그림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집 주인이 그림을 살군 나무통에 가둬놨어요. 하도 답답하고 배도 고파 이런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이런 짓을 하지 않겠느냐? 지를 통해서 꺼내가지고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알겠다. 내 꼭 그리 하겠다.
이튿날 아침 신립 장군은 살구 나무통을 찾아내어 성대의 제사를 지내주었어요. 여인은 장군 덕에 목숨을 구했다며 기뻐했지요. 신립 장군이 산을 내려오려고 집을 나서자 여인이 길을 막았습니다. 장군, 지 목숨을 살리셨으니께 저를 데려가 주셔유. 그럴 수 없소. 나는 이미 저자가 있는 몸이오. 신립 장군은 애원하는 여인을 부르셨어요. 산을 내려오는 내내 간절하게 장군을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장군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보니 여인이 집에 불을 지르고 지붕에 올라가 장군을 부르며 타 죽어 있었어요. 신립 장군이 임진왜란 때 탕금대에서 죽은 것은 이 여인의 원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할머니. 할머니의 눈은 모든 걸 알아맞혀요. 어느 날 할머니는 나를 빤히 보더니 말했어요. 너 슬픈 일이 있구나.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내가 맥스와 싸운 걸 몰랐거든요. 할머니의 고함은 정말 무시무시해요. 할머니가 화가 나 소리칠 때면 귀를 틀어막지 않고는 못 베길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리에 유리창은 쨍그랑 깨지고 유리컵은 쩍 갈라지죠. 낮잠을 자던 고양이 털이 삐죽삐죽 곤두서기도 해요. 할머니는 호기심이 무척 많아요.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들판의 꽃들이 왜 시들시들해졌을까? 무엇이든 끝까지 알아내는 할머니는 돋보기를 들고 다니며 이곳 저곳 구석구석을 살펴요. 낯선 발자국을 쫓다가 3일 후에나 돌아온 적도 있지요. 할머니는 인내심도 정말 대단해요. 한 번은 나무 위에서 알을 품던 새를 발견한 적이 있는데 할머니는 새끼 새가 태어날 때까지 같이 있어주었어요. 할머니는 힘이 무척 세요. 이건 여기에 있으면 안 되지. 할머니는 한 손으로 윙윙 청소기를 돌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장식장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힘센 청년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무거운 장식장이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의 손은 요술손이에요. 내가 테이블 위에 무언가 올려놓기만 하면 뚝딱뚝딱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장난감으로 만들어주지요. 할머니의 말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어요. 할머니와 함께 버스에 타면 하하호호 버스 안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요. 할머니는 단 두 마디만 했을 뿐인데 말이죠. 할머니의 귀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구해준 적이 있어요. 철썩대는 거센 파도 소리 가운데 희미한 그 울음소리를 듣고 말이에요. 올해로 할머니는 91살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자주 침대에 누워 있었고 친구들의 발길도 점점 뜸해져 갔어요.
나는 집에만 있는 할머니를 찾아갔지요.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할머니가 해주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어느새 할머니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지지요. 정말 내가 그랬단 말이지. 호호. 나는 매일매일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를 즐겁게 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엄마와 아빠를 집으로 불러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에게는 날개가 있단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날개로 하늘을 훨훨 날 수 있지. 멀리 있어도 언제든 너희들을 보러 올 수 있으니 난 아주 행복한 사람이지. 그날 이후 더 이상 할머니를 볼 수 없었어요. 나는 공원에 앉아 가끔 하늘을 봐요. 이제 할머니를 볼 수는 없지만 하늘에서 따뜻하게 날 바라보는 할머니를 느낄 수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게으른 딩고. 딩고, 이렇게 해보란 말이야. 조련사가 딩고의 짧은 다리를 들고 낑낑댔어요. 딩고와의 실랑이가 또 시작된 거지요. 아, 귀찮아. 딩고는 자는 척하며 꿈쩍하지 않았지요. 큰일 났네. 언제 가르쳐서 공연을 하지? 답답한 것은 조련사뿐이에요. 딩고의 꿈은 최고의 서커스 단원이 되는 거예요. 관객들 앞에서 멋지게 공도 굴리고 물구나무도 서고 줄타기도 하고 정말 근사하잖아요. 하지만 생각뿐이에요. 사실 딩고는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악어거든요. 딩굴딩굴 놀기만 하는데 어떻게 재주를 부려? 조련사가 소리쳤어요. 딩고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아요.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할게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금방 배운다니까요. 오히려 큰 소리 쳤지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딩고는 똑같았어요. 따뜻한 햇볕 아래에 누워 쿨쿨 잠만 잤지요. 밥 먹을 때만 빼고요. 서커스 단장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딩고, 사흘 안에 공 굴리기를 배우지 못하면 당장 쫓아낼 거야. 딩고가 눈을 껌뻑이며 대답했어요. 걱정 말라니까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조련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제 공 굴리기를 가르쳐줄 사람도 떠나고 없어요. 딩고는 공을 앞에 놓고 생각에 잠겼지요. 쫓겨날까봐 은근히 걱정됐거든요. 공을 입으로 굴려야 하나? 아니면 앞발로 굴려야 하나? 이리저리 궁리를 하려는데 자꾸 하품만 나왔어요. 아, 골치 아파. 이럴 때는 생각하는 머리가 따로 있으면 좋겠어. 그러자 딩고 머리에 작은 혹들이 블록블록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복잡하고 하기 싫은 생각을 대신해주는 머리였지요. 딩고는 얼른 혹들에게 생각을 맡기고 쿨쿨 잠을 잤어요. 다음날 생각하는 머리가 말했어요. 입으로는 안 돼. 이빨에 찔려 공이 터질 수도 있거든. 딩고는 입을 쩍 벌리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머리에게 말했지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 그러자 딩고 머리에 더 많은 혹들이 블록블록 솟았어요. 딩고는 또 뒹굴뒹굴 잠을 잤지요. 날이 밝자 생각하는 머리가 말했어요. 앞발로 굴려. 딩고는 공을 요리조리 앞발로 굴려보았지요. 하지만 1분도 안 돼 주저앉았어요. 아, 힘들어. 대신 움직이는 앞발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자 배가 간질간질하더니 앞발이 쑥쑥 나오는 거예요. 앞발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공 굴리기는 식은 죽 먹기죠. 한꺼번에 여러 개도 굴릴 수 있는 걸요. 하하,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딩고는 신이 나서 공을 굴렸어요. 공을 굴릴 때마다 머리에 달린 혹들이 덜렁덜렁 춤을 췄지요. 딩고는 공을 굴리며 말했어요. 귀왕이면 뒷발도 많으면 좋겠다. 두 뒷발로 앞발을 쫓아다니려니까 힘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뒷발이 숭숭 나오기 시작했어요. 꼬리까지 온통 말이에요. 다른 우리에 있던 사자와 곰이 소리를 질렀어요. 우와, 악어 우리의 괴물이 나타났다. 딩고는 멀뚱멀뚱 우리 밖을 내다보았어요. 왜 저러지? 내가 공을 너무 잘 굴렸나? 생각할수록 딩고 머리의 혹은 점점 늘어났지요. 아이고, 목이야. 딩고는 더 이상 목을 들 수가 없었어요. 혹에 눌린 채 발만 버둥거렸지요. 발이 많으니까 버둥거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살려주세요. 딩고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뒤 게으름뱅이 딩고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딩고만 볼 수 있었지요. 머리에 난 혹이랑 쑥쑥 나온 앞발이랑 꼬리까지 나 있던 뒷발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혹시 딩고가 또 게으름을 피우면 다시 나타날까요? 먼저 놀고 일하지 뭐, 내일도 있는 걸. 이처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 적이 있나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자기가 바라는 일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 말이죠.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게으름쟁이는 해질녘이 바쁘다라는 서양의 속담이 있어요. 남들이 열심히 일하는 낮에는 빈둥대다가 저녁때가 되어서야 해야 할 일을 허겁지겁 하느라 바쁜 모습을 일컫는 말이죠. 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어한 것을 이룰 수 있지만 게으른 사람은 생각만 하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노력 없이 모든 일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상상해보았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악어 딩고 역시 공 굴리기 연습이 하기 싫어 게으름을 피우다가 괴물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도 딩고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게으름 피우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오늘의 동화, 아버지가 남긴 보물.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농부에게는 매일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세 아들이 있었지요. 농부는 아들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농부가 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삼형제는 매일 먹고 놀기에만 바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병이 든 농부가 삼형제를 불렀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단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내가 포도밭에 보물을 숨겨놓았단다. 너희들에게 줄 것은 그것밖에 없구나. 마지막 말을 남기고 농부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 삼형제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포도밭으로 갔어요. 보물을 찾아 꼭 부자가 될 거야. 삼형제는 보물을 찾기 위해 열심히 포도밭을 파헤쳤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보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포도밭을 모두 파헤쳤는데도 보물이 나오지 않자 삼형제는 결국 실망하여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치, 보물이 어디 있어? 아버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야. 그것을 믿은 우리가 바보라고. 몇 달이 지나고 여름이 되자 포도밭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형, 저 포도 좀 봐. 정말 먹음직스럽다. 그렇구나. 포도나무마다 포도가 송이송이 많이도 열렸네. 삼형제가 보물을 찾으려고 쉬지 않고 포도밭을 파헤친 덕분에 어느 때보다 빛깔이 곱고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던 거예요. 삼형제는 그제야 아버지가 남긴 보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 후로도 삼형제는 포도밭을 열심히 가꾸며 살아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성실한 우체부. 산으로 빙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젊은 우체부가 새로 왔어요. 자네는 몸이 좀 허약해 보이는군. 우체국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는 사람마다 힘들다며 포기하고 가버렸는데 자네가? 그러자 젊은 우체부는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어요. 며칠만이라도 저에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날부터 젊은 우체부는 정말 열심히 편지를 배달했어요. 그는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늘 걱정이었어요.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만 어머니 치료비를 댈 수 있었지요. 편지 고맙습니다. 네네. 편지를 전해줄 때마다 젊은 우체부의 마음은 뿌듯했어요. 그런데 우체국장님, 이 편지는 들꽃마을 것이네요. 들꽃마을은 어디 있나요? 저 험한 산을 넘어가야 있지. 네? 저 산을 넘으면 바로 보이나요? 아니야, 산을 또 하나 넘어야 돼.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젊은 우체부는 자전거를 두고 걸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길을 따라가다 계곡을 건넜어요. 두 개의 산을 힘겹게 넘고는 소나무 숲길을 좀 더 가니 아주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편지 왔어요, 편지요. 고마워요. 먼 길을 찾아오느라 고생이 많았겠네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젊은 우체부는 첫날 일을 무사히 마쳤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대꽃 마을에 배달할 편지가 없었어요. 휴, 다행이군. 다음 날은 한 통뿐이었어요. 에이,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함께 배달해야지. 다음 날은 두 통이었어요. 어쩌지? 저 험한 산들을 넘어가려니 눈앞이 캄캄해지네. 저녁 때 우체국장이 넌지시 말했어요. 위복에, 자네도 역시 들꽃 마을에 배달할 편지를 계속 모아두는군. 내일은 꼭 배달하겠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더 힘들어져. 그러면 자네 역시 우체부 일을 포기하게 돼. 젊은 우체부는 손에 내저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쩔 텐가? 젊은 우체부는 잠시 생각하고는 힘있게 말했어요. 매일 들꽃 마을로 찾아가겠습니다. 배달할 편지가 없어도요. 다음 날이었어요. 젊은 우체부는 산길을 걸어 늙은 참나무 아래로 향했어요. 나무에 앉아있는 뻐꾸기에게 인사를 했어요. 뻐꾸기야, 안녕. 우리 친구하자. 매일 찾아올게. 소나무 언덕을 지나는데 딱따구리 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 나는 이 시간이면 늘 너를 볼 거야. 산과 산 사이 개울물에는 송사리와 열목어가 보였어요. 젊은 우체부는 반갑다며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들꽃 마을 사람들이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오, 반가워요. 고생이 많네요.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인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편지가 없어도 매일 찾아오겠습니다. 정말요? 네, 바로 제 얼굴이 편지거든요. 뭐라고요? 편지가 참 잘생겼네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뻐꾸기야, 안녕. 지금은 오후 3시야. 너에게 매일 시간을 알려줄게. 젊은 우체부는 산속 친구들에게 차례차례 인사를 하며 걸어갔어요. 여보세요. 여기 잘생긴 편지 왔어요. 들꽃 마을 사람들은 성실한 젊은 우체부를 더없이 귀하게 여겼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어요. 커다란 단풍나무 아래는 젊은 우체부가 편지를 쓰기 참 좋은 곳이지요. 어머니, 벌써 가을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제 몸이 참 건강해졌어요. 그동안 어머니께서도 아픈 거 다 치료하셨다니 참 기쁩니다. 젊은 우체부는 편지를 가방에 넣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던 들꽃 마을 사람들이 젊은 우체부를 보며 말했어요. 저 사람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시간이면 꼭 저곳을 걸어오지. 저 계곡을 지날 땐 꼭 세수를 하더라고. 저 나무 아래에선 꼭 체조를 하고요. 허허. 저 사람에게 우리 딸을 소개해주면 어떨까? 그게 좋겠네요.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체국장님에게 사람 잘 구했다고 칭찬해 주어야겠어요. 한겨울 눈이 펄펄 내리는 날이었어요. 이보게, 오늘은 좀 쉬게나. 우체국장이 말했지만 젊은 우체부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닙니다. 제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해진 이유가 다 있거든요. 젊은 우체부는 배달 가방을 둘러매고 얼른 우체국을 나섰어요.
눈발이 앞을 가리는데도 젊은 우체부는 들꽃 마을까지 힘차게 걸어갔답니다.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을 뒤로 밀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바로 처리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힘들고 귀찮다는 생각에 일을 미루고 말아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처음에 젊은 우체부도 들꽃 마을까지 편지를 배달하는 게 힘들어서 하루 이틀 편지 배달을 미루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은 젊은 우체부는 배달할 편지가 없더라도 매일매일 산을 넘고 또 넘어 들꽃 마을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허약했던 젊은 우체부의 몸이 건강해졌지 뭐예요. 이처럼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삶의 선물도 얻게 된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 이런 속담처럼 성실한 삶의 자세는 더 멋진 삶을 약속해 주지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다소 버겁더라도 성실하게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정말 강한 것. 날랜 손이는 집을 잘 짓는 두더지예요. 날랜 손이가 지은 집은 튼튼하고 아름다웠어요. 뾰족한 탑과 둥그런 지붕, 별 모양의 창문은 누가 봐도 신비로웠지요. 날랜 손이의 소문은 멀리까지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 마을 두더지들이 부탁했어요. 날랜 손이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집을 하나 지어주게. 그게 뭐 어렵겠나? 이번에는 흙집이 아니라 튼튼한 돌집을 짓겠네. 날랜 손이는 날랜 손을 움직여 크고 작은 돌을 가져다 집을 지었어요. 와, 정말 멋지다. 어린 두더지들은 놀이집을 보고 감탄했어요. 빨갛고 노란, 하얗고 검은, 가지 각색의 돌로 지은 놀이집은 지금까지 날랜 손이가 지은 집 중에서 최고였지요. 튼튼한 돌집 안에서 아이들이 뛰놀 생각을 하니 날랜 손이의 마음도 흐뭇했어요. 새로 지은 놀이집을 기념하는 잔치가 열렸어요. 어른 두더지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린 두더지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땅이 흔들 움직이는 거예요. 이봐, 땅이 흔들리는 것 같네. 걱정 말게, 돌집은 튼튼하니 끄떡 없을 거야. 우두두두두, 놀이집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지진이다, 지진. 아이고, 내 새끼. 어른 두더지들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어린 두더지들이 하나도 빠져나오지 못했거든요. 모두 커다란 돌덩이 밑에 깔리고 말았지요. 마을은 온통 슬픔에 잠겼어요. 날랜 손이가 돌집만 짓지 않았어도. 두더지들은 날랜 손이를 원망했어요. 날랜 손이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제부터 다시는 집을 짓지 않을 거야. 날랜 손이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두더지 나라 임금님은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임금님은 바람결에 날랜 손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솜씨 좋은 두더지가 있다니. 임금님은 신하를 불러 명령했어요. 여봐라, 날랜 손이를 불러 어린이 궁전을 짓도록 하라. 날랜 손이는 이제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신하가 날랜 손이의 사연을 말해주었어요. 어린이 궁전을 지으면 금은 부화를 많이 준다고 해라.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날랜 손이를 찾았어요. 날랜 손이는 오두막 안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었지요. 금은 보화를 줄 테니 어린이 궁전을 지으랍신다. 그러나 날랜 손이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그럼 높은 벼슬을 준다고 하여라. 하지만 날랜 손이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궁전을 짓지 않으면 목숨을 빼앗을 테다. 저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고요. 죽으면 죽었지 지을 수 없습니다. 서슬퍼런 임금님의 명령에도 날랜 손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무슨 묘안이 없겠느냐. 임금님은 솜씨 좋은 날랜 손이를 죽이기 싫었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나이다. 어느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일 날랜 손이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한다면 내 벼슬을 내놓아야 한다. 임금님이 엄하게 명령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신하는 어린 손자 손녀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할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가자꾸나. 와, 신난다. 어린 두더지들은 멋도 모르고 좋아했어요. 날랜 손이를 찾아가면서 신하는 어린 두더지들에게 날랜 손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마침내 날랜 손이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날랜 손이 할아버지! 날랜 손이 할아버지! 어린 두더지들이 날랜 손이를 불렀어요. 어린 두더지들을 본 날랜 손이는 옛날 일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어요. 난 너희들을 볼 낯이 없어. 내가 돌집만 짓지 않았어도. 더 튼튼한 어린이 궁전을 지어주세요. 예쁜 궁전에서 마음껏 놀고 싶어요. 어린 두더지들은 날랜 손이의 손을 잡고 흔들었어요. 조그맣고 보드라운 아이들의 손은 참 따스했어요. 고맙다 얘들아. 내 다시 한번 지어보마. 날랜 손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어요. 세상에 물보다 더 부드러운 것은 없지만 때로는 물이 가장 강한 바위를 뚫는다. 도덕경이라는 중국 고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물은 부드럽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지만 단단한 바위도 뚫을 수 있어요. 실제로 가장 단단한 돌인 다이아몬드를 자르는데 물을 사용한답니다. 이렇듯 때로는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답니다. 날랜 손이도 마찬가지죠. 조그맣고 여린 손에 이끌려 훌륭한 궁전을 짓기로 마음먹었지요. 신기하게도 어린 두더지들의 따뜻한 마음과 말 한마디가 임금님의 엄한 명령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 것이에요.
오늘의 동화 배탈 소동. 브루노는 큰 농장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볼일을 보고 돌아오던 브루노가 말을 멈추었어요. 이웃집 알베르토의 집 앞에 있는 수탉을 본 거예요. 멋진 벼슬 보니 알베르토 영감네 수탉이군. 우리 닭장에 갖다 놓으면 봄날 텐데. 군침을 흘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옳지, 잘 됐구나. 말에서 내린 브루노는 수탉을 자기 채소밭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브루노의 뒷모습을 본 수탉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참 별일도 다 있네. 이렇게 맛난 먹이를 공짜로 먹게 해주다니. 수탉은 갖가지 싱싱한 채소들을 콕콕 쪼아 먹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브루노가 하녀를 불렀어요. 오늘은 샐러드가 먹고 싶구나. 그러니 싱싱한 채소들을 뽑아오거라. 채소밭으로 간 하녀는 깜짝 놀라 불이 나게 달려와 말했어요. 주인님, 알베르토 영감님네 수탉이 밭에 들어와 채소들을 마구 쪼아먹고 있습니다. 그래? 넌 알베르토 영감을 데리고 얼른 채소밭으로 가거라. 하녀와 함께 허겁지겁 달려온 알베르토는 엉망이 된 채소밭을 보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제야 느긋하게 팔자걸음으로 나타난 브루노가 말했지요. 알베르토 영감님, 내 채소밭, 내 채소들 어쩔 겁니까? 여보게 브루노, 자네도 알다시피 내겐 이 수탉이 전부잖나. 이런 형편에 내 수탉이 망쳐놓은 채소밭과 채소값을 어떻게 물어준단 말인가? 어허, 못 물어주겠다고요? 그렇다면 알 수 없지요. 이렇게 해서 알베르토는 벼시 멋진 수탉을 브루노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루는 이웃마을 친척집에 다녀오던 브루노가 마차에서 내려 풍년이 든 자기 밀밭을 보고 흐뭇하게 웃었어요. 바로 그때 어디에선가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메, 메. 둘러보니 저만치 풀밭에서 소가 풀을 뜯고 있었어요. 엉덩이에 넓은 얼룩, 저건 풀에 드네 소잖아. 살이 포동포동 쪘는걸. 브루노가 군침을 질질 흘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옳지, 참 잘 됐구나. 브루노는 소를 자기 밀밭으로 몰아넣고는 재빨리 마차에 올라탔어요. 집으로 가는 브루노의 뒷모습을 본 소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참 별일도 다 있네. 이렇게 맛난 먹이를 공짜로 먹게 해주다니. 소는 누렇게 익어가는 밀을 맛있게 뜯어 먹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브루노가 하인을 불렀어요. 오다 보니 우리 밀밭에 새들이 바글바글 하더구나. 어서 나가 새들을 쫓아버려라. 밀밭으로 간 하인은 깜짝 놀라 불이 나게 달려와 말했어요. 주인님, 큰일 났어요. 불에 드네 소가 밀밭에 들어와 밀을 마구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래? 넌 풀에 들을 데리고 얼른 밀밭으로 가거라. 하인과 함께 온 풀에 드는 엉망이 된 밀밭을 보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제야 느긋하게 팔자 걸음으로 나타난 브루노가 말했지요.
여보게 프레드, 내 밀밭, 내 밀 어쩔 텐가? 저는 홀 어머니와 어렵게 살고 있으니 딱 한 번만 봐주십시오. 허허, 못 물어주겠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프레드도 이렇게 해서 포동포동 살찐 소를 브루노에게 빼앗겼어요. 브루노의 창고와 집안 곳곳에는 사람들을 속여 빼앗은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브루노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못생긴 데다가 성질까지 고약한 딸이 결혼한다니 신바람이 난 브루노는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지막에 잔치 준비를 해라. 결혼식 전날 브루노 가족은 준비된 잔치 음식으로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저녁상을 물리자마자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브루노도 브루노의 아내도 결혼할 딸도 막내 아들도 배를 움켜잡고 쓰러져 이리저리 뒹굴었어요.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나는 그동안 별별 환자를 다 보았소. 하지만 이런 이상한 병은 처음이오. 대체 뭘 드셨소? 내일 잔치 때 쓸 음식을 맛본 것뿐인데. 아이고 배야. 브루노 가족이 먹은 음식은 알베르토의 수탉과 프레드의 소를 잡아서 만든 요리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수탉은 채소를 너무 많이 먹어서 물똥을 찍찍 싸는 병에 걸렸고 소는 설익은 밀을 너무 많이 먹어서 똥을 못 누는 병에 걸렸던 거예요. 브루노의 가족들은 밤새도록 배를 잡고 울어야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가시나무. 나무들로 가득한 울창한 숲속에 전나무와 가시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은 가까이 있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전나무가 늘 우쭐대며 제 자랑을 늘어놓았기 때문이죠. 멋진 내 모습을 한번 봐. 키가 크고 날씬해서 늠름하고 단단해 보이잖아. 게다가 나는 튼튼한 지붕과 배를 만드는 데 쓰이는 훌륭한 나무라고. 전나무는 걸핏하면 옆에 있는 가시나무를 비웃었어요. 가시만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못생긴 가시나무야. 넌 참 볼품없게 생겼구나. 하지만 가시나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 멀리서 나무꾼이 나타났어요. 아, 나무꾼이다. 나무들은 나무꾼의 도끼에 베일까봐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나무꾼은 이리저리 쓸만한 나무가 없나 살펴보았어요. 가시나무를 본 나무꾼이 말했어요. 이 나무는 가시가 많아서 안 되겠군. 가시나무는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나무꾼은 가시나무 옆에 있는 전나무를 보고는 흡족한 듯 말했어요. 야, 이 나무는 키도 크고 아주 곱게 잘 자랐구나. 이 나무를 베어야겠어. 나무꾼은 도끼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가시나무가 옆에서 안타까운 듯 말했지요. 잘난 척만 하더니 결국 도끼에 베이고 마는구나. 오늘의 동화 방패연의 자만. 방패연은 언제나 으쓱거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방패연은
누구보다도 하늘 높이 올라가는 연이었으니까요. 모든 연들은 방패연을 우러러 봤어요. 새도 아닌데 저렇게 높이 올라가다니. 사람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와, 대단하다. 방패연이 최고야. 오직 가오리 연만 혼자 중얼거렸지요. 왜 저렇게 높이 올라갈까? 방패연은 그런 가오리 연이 못마땅해서 가오리 연이 노는 곳을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가오리 연은 고작 나뭇가지 위에서 뭐가 좋다고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지 뭐예요. 하하, 기껏해야 거기까지밖에 못 올라가냐? 방패연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나를 보지 말고 연못을 봐. 가오리연의 말에 방패연은 연못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가오리 한 마리가 연못 속에서 너울너울 헤엄을 치고 있지 뭐예요. 깜짝 놀라 소리치던 방패연은 곧 코웃음을 쳤어요. 그건 가오리연의 그림자였거든요. 흥, 이따위 그림자 놀이나 하고 놀다니 넌 정말 한심하구나. 그러자 가오리연이 말했어요. 너도 한번 이러고 놀아봐. 얼마나 재미있는데. 이렇게 낮은 데서 혼자 노는 게 뭐가 재미있니? 나를 좀 보라고. 모두들 나를 우러러보잖아. 그래, 나만 빼놓고. 그러게 말이야, 너만 빼놓고. 흥! 방패연은 가오리연이 자기를 우러러보지 않아 화가 났어요. 나같이 훌륭한 연을 못 알아보다니. 좋아, 가오리연이 깜짝 놀랄 만큼 높이 올라가 보자. 그래서 방패연은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어떤 연도 올라가 보지 못한 높은 곳까지 방패연은 올라가고 또 올라갔어요. 나를 봐, 나를 좀 보라고. 방패연이 소리쳤지만 가오리연은 여전히 그림자 놀이에만 빠져 있었지요. 그때 마침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위로 날아올랐어요. 누가 감히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야? 방패연은 더 높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독수리를 따라 그렇게 높이, 더 높이 올라가던 방패연은 그만 툭 연줄이 끊어지고 말았지요. 연줄이 끊어지자 방패연은 바람에 둥둥 떠다니다 마침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래로, 더 아래로 끝없이. 그러다 방패연은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어요. 나무 위에서 너울너울 춤추던 가오리연이 깜짝 놀라 말했지요. 너 떨어진 거니? 방패연은 너무나 창피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 좀 쉬려고. 가오리연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래, 좀 쉬어. 넌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힘도 들 거야. 가오리연이 너울너울 추는 춤에 맞춰 연못 속 가오리도 너울너울 헤엄을 쳐요. 방패연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니까 연못 위로 배 한 척도 둥둥 떠가네요. 옛날에 총명한 왕이 살았습니다. 왕은 매우 지혜로워서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나라가 점점 넓어지고 강해지자 왕은 자만심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나라를 돌보지 않게 되었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지요. 결국 나라는 위기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다가 무안을 당한 적이 있나요? 달리기를 잘한다고, 그림을 잘 그린다고 뽐내다가 오히려 능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적 말이에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원숭이는 재주를 잘 부리고 나무도 잘 타는 동물이지만 이런 원숭이도 가끔은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답니다. 이렇듯 아무리 잘하고 익숙한 일이라도 자만하는 순간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오늘의 동화 여우의 꾀. 화창한 봄날이에요. 사슴이 숲속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어요. 사슴은 아직 어려서 숲속에 무서운 동물이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커다란 곰이 불쑥 나타났어요. 깜짝 놀란 사슴은 재빨리 달아났지만 그만 곰에게 잡히고 말았지요. 곰은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하,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팠는데 맛있는 식사가 되겠구나. 곰이 사슴을 막 잡아먹으려는 순간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어흥, 사슴은 내가 먹어야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사슴은 내 거야. 내가 먼저 봤다고. 곰과 사자는 사슴을 놓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사슴 이리 내놔. 안 돼, 내 거야. 아흥. 한참을 싸우는 동안 곰과 사자는 점점 지쳐갔어요. 힘이 다 빠져버린 곰과 사자는 그만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꽤 많은 여우가 말했어요. 그럼 이 사슴은 제가 가져갈게요. 그러고는 낼름 사슴을 가져가 버렸어요. 곰과 사자는 너무 지쳐서 도망가는 여우를 한 발짝도 쫓아갈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우리가 고작 여우에게 먹이를 넘겨주려고 이 고생을 했단 말인가. 오늘의 동화 나머지 사과. 사과꽃이 과수원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찍찍찍찍 포른포른 포르른 참새도 고운 목소리와 예쁜 날개짓을 보탰습니다. 핑핑 퍽퍽 짓궂은 아이들이 참새를 향해 돌팔매질을 합니다. 너도 느림보 나머지라서 다쳤구나. 종우가 날개 다친 참새를 보듬고 발을 동동거렸어요. 그때 아빠가 다가왔어요. 아직도 학교에 안 갔다고 혼내시면 어쩌지? 종우가 눈치를 보는데 아빠는 참새 걱정을 했어요. 못된 녀석들이 참새를 다치게 해놓고 그냥 가버렸구나. 참새는 아빠가 치료할 테니 너는 학교에 가거라. 책가방을 메며 종우가 물었어요. 그런데 아빠, 아빠는 제가 참새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아빠는 종우를 믿으니까. 넌 그럴 애가 아니란다. 마음이 놓인 종우는
학교를 향해 달려갔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끝내며 말했어요. 종우는 남아서 선생님이랑 공부 더 하고 가렴. 아이들 몇 명이 투덜거렸어요. 선생님은 날마다 귀찮겠다. 가르쳐도 모르는 바보한테 왜 시간을 뺏기는지 몰라. 선생님이 종우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우리 종우도 금방 잘할 수 있을 거야. 얘들아, 우리 종우는 안 오니?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종우 아빠가 물었어요. 아, 뭐지요? 나머지니까 아직 못 와요. 뭐지라고? 나종우 별명이 나머지잖아요. 낄낄대며 가는 아이들 뒤에서 종우 아빠가 중얼거렸어요. 나머지도 잘하는 건 많단다. 일꾼들 이마에 구슬땀이 흐릅니다. 여름 과수원은 바빠요. 솔솔 잎사귀 바람이 땀을 식혀줍니다. 과수원의 여름은 싱그럽습니다. 종우는 열심히 심부름을 하네요. 선생님이 커다란 도화지를 나눠주며 말했어요. 모둠끼리 가을 꾸미기를 할 거예요. 종우가 낀 모둠에서 불평이 나왔어요. 선생님, 머지는 우리 모둠에서 빼주세요. 머지 때문에 우리만 점수 깎인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한마디로 잘라 대답했어요. 종우가 잘 만들 테니 걱정 마렴. 아이들 입이 주먹만큼 나왔어요. 아이들은 장난을 치며 딴짓을 합니다. 종우는 말없이 가위질을 하고 풀질을 했어요. 사과나무에 사과를 오려 붙였지요. 참새도 그렸어요. 어? 진짜 참새 같다. 아이들이 종우 손을 부러운 듯 바라보았어요. 큰 사과, 중간 사과, 작은 사과, 동그란 사과, 삐뚤어진 사과, 일꾼들이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사과를 땁니다. 큰 것은 큰 것끼리,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기계가 알아서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기계가 알아서 같은 크기의 사과를 골라냅니다. 빙글빙글 돌리다가 내릴 곳에 떨어뜨리지요. 종우가 커다란 사과 하나를 들고 말했어요. 와, 되게 크다. 보나마나 특 등급이죠? 종우는 큰 사과를 담는 상자에 사과를 넣었어요. 옆에서 종우를 지켜보던 아빠가 말했어요.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란다. 맛도 좋아야지. 과수원에 초겨울 바람이 붑니다. 우수수 몇 장 남은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종우는 그래도 과수원에 들릅니다. 바스락 토도둑, 아빠가 사다리 위에 있었어요. 아빠, 뭐 하세요? 나머지들 딴다. 왜 저번에 안 땄어요? 아빠 때문에 나머지가 되었잖아요. 그때 땄으면 팔지도 먹지도 못할 것들이지. 익을 거라고 믿고 남겨두었더니 이렇게 익었구나. 종우가 가방에서 시험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종우를 믿으니까 나머지 공부하는 것이라고. 아빠가 시험지를 보며 여러 번 웃었어요. 우리 종우 동그라미가 점점 많아지는구나. 아빠가 소매로 사과를 닦아 종우에게 주었어요.
발그레한 사과는 수줍은 종우 볼 같았지요. 와삭, 종우는 환하게 웃으며 사과를 베어 먹었어요. 제법 자란 참새가 날아와 종우 머리 위에 앉았어요. 사과 하나를 베어 무는 아빠 얼굴도 싱그러웠어요. 옛날에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어릴 때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적이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그는 감옥에 갇혔고 그 후로 사람들은 계속 그를 도둑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미리엘 신부님만은 장발장을 믿어주었어요. 장발장은 신부님의 믿음에 감동해서 점차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갔고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게 되었지요. 장발장의 인생이 이처럼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을 믿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신뢰를 받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삶에 뒤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받아들이게 된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변하게 된답니다. 오늘의 동화 야생나기의 후회. 추운 겨울이었어요. 숲속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배고파. 아무것도 못 먹은 지 벌써 사흘째구나. 며칠 동안 굶은 야생나귀는 먹을 것을 찾아 마을로 내려왔어요. 맛있는 냄새를 따라간 야생나귀는 마구간에서 밥을 먹고 있는 짐 나귀들을 보았어요. 추운 겨울인데도 포동포동 살이 찐 집 나귀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윤기가 잘잘 흐르고 멋있었어요. 나도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야생 나귀는 집 나귀들이 부러웠어요. 그래, 이렇게 굶주리면서 사느니 나도 집 나귀가 되겠어. 야생 나귀는 집 나귀들 틈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동안 따뜻한 마구간에서 집 나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야생 나귀는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험상궂게 생긴 주인이 채찍을 휘두르며 나타났어요. 이 게으름쟁이, 이 녀석들 이제 밥값을 해야지. 집 나귀들은 등에 무거운 짐을 잔뜩 싣고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했어요. 야생 나귀도 다른 집 나귀들처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을 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생 나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숲속에서 자유롭게 살던 때가 좋았어. 맛있는 음식이 없어도 그때가 행복했다고. 야생 나귀는 곧 깨닫게 되었어요. 마구간에서 편히 살려면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하는구나. 이럴 바에야 차라리 숲속으로 돌아가겠어. 숲속으로 돌아간 야생 나귀는 다시는 집 나귀들을 부러워하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외계인의 모험. 이곳은 야채머리 외계인들이 와글와글 모여 사는 별나라. 대장인 버섯머리가 명령했어요. 너희들은 모두 우주로 날아가서 우리 별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보아라.
이렇게 해서 야채머리 외계인 다섯 명은 호박 우주선을 타고 깜깜한 우주를 향해 출발했어요. 우주선을 조종하는 건 똑똑한 양파머리, 두리번 두리번 관찰하는 건 눈이 큰 콩잎머리, 적군이 나타났을 때 공격하는 건 성질이 사나운 깻잎머리, 음식을 요리하는 건 손재주가 좋은 당근머리가 맡았어요. 그리고 이 모두를 지휘하는 건 통통한 배추머리였지요. 야호! 나처럼 조종을 잘하는 야채머리는 없을걸? 양파머리는 크고 작은 돌들을 이리저리 피해서 쌩쌩 날아갔어요. 그때 콩잎머리가 소리쳤어요. 아! 생선머리다! 적군이 나타났다! 배추머리는 서둘러 깻잎머리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어요. 깻잎머리는 재빨리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콩알탄, 옥수수탄, 그리고 지독한 마늘탄까지. 결국 생선머리 외계인들은 허둥지둥 달아났어요. 하하, 역시 나는 공격을 참 잘해. 깻잎머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게 다 내 덕분이지. 멀리서도 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척 알아봤잖아. 콩잎머리도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말했어요. 휴, 그나저나 슬슬 배가 고파지는걸. 배추머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당근머리가 음식을 한가득 가져왔어요. 야채머리 외계인들은 우르르 달려들어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당근머리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지요. 역시 요리는 내가 최고라니까. 야채머리 외계인들은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어요. 우주선 조종에는 양파머리가 최고, 이리저리 관찰하는 데는 콩잎머리가 최고, 적군을 물리치는 데는 깻잎머리가 최고, 맛있는 요리에는 당근머리가 최고. 그러자 배추머리가 맞장구를 쳤어요. 옳거니 그 중에서도 이 모두를 지휘하는 내가 최고. 그 소리를 듣자 양파머리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바로 그때 저 앞에 푸른별 지구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 양파머리, 어서 저 별에 착륙하라. 배추머리가 말하자 양파머리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책, 나처럼 똑똑한 조종사가 매일 명령만 받을 수는 없지. 그러더니 배추머리에게 꽥 소리를 질렀어요. 이봐요, 배추머리. 이제 우주선은 당신이 조종해요. 명령은 내가 할 테니까. 깜짝 놀란 배추머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야? 나는 조종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자 당근머리가 얼씨구나 하고 조종석에 앉았어요. 그럼 내가 조종하죠. 히히. 그렇지 않아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잘 됐지 뭐야. 당근머리는 우주선을 조종해서 지구를 향해 비틀비틀 내려갔어요. 화가 난 배추머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봐, 당근머리, 네가 조종을 맡으면 요리는 누가 해? 그러자 깻잎머리가 넙죽 나서며 말했어요. 그건 제가 하죠. 히히, 맛있는 걸 잔뜩 만들어서 나 혼자 다 먹어야지. 깻잎머리는 당근머리 대신 주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아, 그럼 지구로 내려간 다음 위험한 일이 생기면 누가 공격을 맞는다지? 배추머리가 중얼거리는 사이
우주선은 어느새 지구에 다다라서 땅 위에 쿵 떨어졌어요. 으악, 야채머리들 살려! 야채머리 외계인들은 우주선에서 튕겨나가 땅 위에 머리만 내민 채 콕콕 박히고 말았어요. 그때 마침 농부 아저씨들이 다가왔어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이군. 씨앗을 심지도 않았는데 배추랑 당근, 양파, 깻잎에 콩잎까지. 푸릇푸릇한 것이 정말 맛있겠는걸. 농부 아저씨들은 야채머리들을 캐내려고 막 손을 뻗었어요. 아, 안 돼, 살려줘. 도와줘요. 야채머리 외계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호박 우주선이 재빨리 날아와서 야채머리 외계인들을 쏙쏙 뽑아 태웠지요. 그러고는 농부들의 손을 피해 쌩 날아갔어요. 휴, 살았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웬 새싹머리 꼬마가 앉아서 우주선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몰래 따라왔다니까요. 그 말을 듣자 야채머리 외계인들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위험에 빠졌던 걸까요? 배추머리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우리는 친구. 어느새 바람이 그쳤네. 아기 고양이 미치는 야옹 하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치를 쓰다듬으며 말하였습니다. 밖에 나가보고 싶지? 하지만 혼자선 위험하단다. 좀 더 자라면 보내줄게. 실망한 미치는 야옹야옹 울면서 할머니를 졸랐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싶니? 그럼 잠깐 동안만이다. 할머니는 창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놀아요. 그러자 몸집이 큰 고양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얘들은 저리 가. 야옹. 혼자선 재미없어. 미치는 친구를 찾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느새 마을 끝까지 왔습니다. 이제 돌아가고 싶은데. 미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큰일 났다.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어. 여보세요, 까마귀님. 우리 집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니? 하지만 까마귀들은 친절하였습니다. 이 추운 눈보라 속에 길을 잃다니. 저 앞에 작은 오두막집이 있단다. 오늘 밤은 거기서 묵도록 해라. 오두막집은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치는 상자 안에 들어가 몸을 웅크려 엎드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배가 자꾸 꼬르륵 거렸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침이 되자 할아버지 한 분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봐, 찰리야, 어디 가니? 갑자기 찰리가 멍멍 짖으며 오두막집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멍멍, 넌 누구냐? 미치는 찰리의 커다란 이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옹. 찰리야, 그렇게 짖어대면 아기 고양이가 놀라잖니. 그러나 찰리는 할아버지가 미치를 집에 데리고 가는 것이 기뻐서 자꾸만 멍멍 짖고 싶어졌습니다.
미치는 밥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찰리야, 친구가 생겨서 좋겠구나. 밥을 먹은 뒤 할아버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이좋은 미치와 찰리는 매일매일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상냥한 할머니를 생각하면 미치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시장에 갔다가 벽보를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그 벽보에는 할머니가 미치를 찾는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찰리야, 아기 고양이를 돌려주어야겠다. 우리는 다시 쓸쓸해지겠구나. 찰리는 슬퍼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사랑스런 미치야, 돌아와 주었구나. 할머니는 미치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와 찰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차라도 드시겠어요? 할머니는 기뻐하며 할아버지를 초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일 차 마시는 시간이 되면 할아버지와 찰리가 놀러 왔습니다. 미치가 찰리와 즐겁게 놀고 있으니까 몸집이 큰 고양이들이 부러운 듯 자꾸만 쳐다보았습니다. 미치는 큰 고양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세요. 저희와 같이 놀아요. 오늘의 동화 신나는 별축제. 뾰족한 모자를 쓴 하시는 별을 만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밤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아, 별을 잡아보고 싶어.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이 손으로 꽉 잡아보고 싶어. 여보세요, 별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러나 별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별에 닿을 수 있을까? 하시는 매일매일 궁리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나게 크고 힘이 센 쌍둥이 형제를 만났습니다. 우리들은 서커스에서 인기를 끌었던 치크와 토크야. 무엇이든지 들어 올릴 수 있단다. 정말이에요? 그럼 저를 들어 올려주세요. 아주 쉬운 일이지. 하나, 둘, 셋, 으쌰. 치크와 토크는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하시를 어깨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하시는 힘껏 팔을 뻗었으나 어림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별은 저 멀리 있는걸요. 그때 페트로라라는 닭이 왔습니다. 별을 잡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제 등에 타세요. 저 높은 곳까지 날아갈 테니까. 고마워요. 하시는 페트로라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꽉 잡으세요. 그럼 갑니다. 퍼드덕 퍼드덕. 아, 역시 무리예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저도 등이 아파요. 다리도 부러질 것 같고요. 지친 페트로라는 땅으로 푹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목수인 니콜라스가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뚝딱 뚝딱 목수는 열심히 사다리를 만듭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길고 긴 사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어때요? 이 정도면 다 할 수 있겠지요? 야, 굉장한데? 틀림없이 별에 닿을 거예요. 풍선을 파는 카테리나도 구경하러 왔습니다. 힘내요, 힘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시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굉장해. 이제 여기는 하늘 꼭대기야. 그러나 어쩌나요? 아직도 별에는 닿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새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겠는걸? 하지만 나는 날개가 없으니. 아시, 그렇게 실망하지 말아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풍선을 파는 카테리나가 방긋 웃었습니다. 등에다 풍선을 매달면 어떨까요? 틀림없이 둥실둥실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생각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시는 하늘 높이 훨훨 날아갔습니다. 만세,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하시는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았어, 가장 큰 별을 잡아야지. 바로 그때 작은 별 조각이 바람에 날아왔습니다. 이거 큰일인걸? 풍선이 터지고 말겠어. 빵, 빵, 빵. 풍선은 하나도 남김없이 터져버렸습니다. 하시는 하늘에서 거꾸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떨어진 곳은 바닷속이었습니다. 하시, 괜찮아? 모두가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업, 업! 하시는 있는 힘을 다해 바닷가로 헤엄쳐왔습니다. 어? 발에 걸리는 게 뭐지? 그것은 바로 작은 별 모양의 불가사리였습니다. 와, 아름답다. 바닷속 별님인가 봐. 자, 보세요. 제가 드디어 별을 잡았어요.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시, 너는 처음부터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잖아. 어쨌든 잘 됐어. 축하해. 뾰족한 모자를 쓴 하시는 바닷속의 별을 소중하게 들고 노래를 부르며 언덕을 내려갑니다. 그 뒤를 치크와 토크가 따라갑니다. 니콜라스와 카테리나 그리고 닭 페트로라도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따라갑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밤새도록 신나는 별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사라진 아가씨. 옛날 옛날 어느 곳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정한 두 사람은 매우 행복하였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항상 생각했지요. 우리 둘이서 눈사람을 만들어 봅시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열심히 눈을 뭉쳐서 눈사람을 만듭니다. 몸에는 손과 발을, 얼굴에는 코와 눈과 입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드디어 귀여운 눈 아가씨가 만들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넋을 잃고 바라보자 눈 아가씨는 눈을 크게 뜨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몸에 붙은 눈을 털어내고 진짜 아가씨로 변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신령님이 보내주신 게 틀림없어. 아가씨는 하루가 다르게 예뻐졌습니다. 아가씨의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투명하였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영리하고 명랑하였습니다. 물레로 실을 뽑으면서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띠며 듣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되어 주위가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가씨가 갑자기 우울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얘야, 어디가 아프니? 괜찮아요. 저는 건강해요. 아가씨는 이렇게 말하였지만 항상 응달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 가득 먹구름이 끼더니 굵은 싸라기 눈이 내렸습니다. 아가씨는 밖으로 나와 손으로 싸라기 눈을 받으며 춤을 춥니다. 아, 기분 좋아. 그러나 햇님이 구름을 쫓아내고 싸라기 눈이 녹아버리자 아가씨는 마치 동생과 헤어진 것처럼 슬프게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때때로 한숨을 쉬기도 하였습니다. 햇빛이 비치면 눈물을 흘리는 일조차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숲속으로 놀러가자. 그래, 우리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자. 마을 친구들이 아가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얘야, 갔다 오너라. 마음껏 놀고 오렴. 할머니는 아가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친구들은 숲속에서 꽃으로 아름다운 머리 장식을 만들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그늘진 시냇물에 손가락을 대고 진주 같은 거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가 지자 마을 친구들은 나뭇가지를 모아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러고는 펄쩍 모닥불 위를 건너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모닥불 위를 뛰어넘으면 병이 없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아가씨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가씨의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자, 네 차례야. 힘껏 뛰어. 아가씨는 눈을 감고 펄쩍 뛰었습니다. 아, 애처로운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하얀 수증기가 모닥불 위로 확 퍼지면서 아가씨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얀 수증기는 작은 구름이 되어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친구들은 아가씨가 어디로 갔는지 이곳저곳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더 이상 아가씨를 볼 수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울지 않는 곰돌이. 막스는 오늘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오스카. 집 잘 보고 있어. 응,
애완용 고민 오스카는 얌전히 집을 봅니다. 막새는 휘파람을 불며 깡충깡충 뛰어갑니다. 조르주 아저씨가 생일 선물로 금붕어를 사주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금붕어 사는 게 처음이에요. 아저씨가 좋은 것으로 골라주세요. 네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렴. 아저씨와 함께 금붕어 가게에 간 막스는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두근두근. 어느 것으로 할까? 어느 것이 좋을까? 아저씨, 저기 저 가장 예쁜 것으로 하겠어요. 막스는 금붕어를 비닐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오스카. 자, 이것 봐. 금붕어야. 참 예쁘지? 하지만 곰돌이 오스카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오스카는 방 한 구석에 쓸쓸히 앉아 있습니다. 막스는 금붕어에게 정성을 기울이며 싱글벙글합니다. 어쩌면 이제 오스카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슬그머니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조금씩 조금씩 기분이 이상해진 오스카는 막스가 방을 나간 틈을 타 어항에 느릿느릿 다가갔습니다. 엥, 이게 금붕어야? 조금도 예쁘지 않은데 뭘. 아, 금붕어가 위험합니다. 뭐라고 했니, 오스카? 어항에 손대면 안 돼. 아차, 오스카는 막스의 엄마에게 들켜서 혼이 났습니다. 어항 속의 금붕어는 안심.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오스카는 재빨리 어항을 들어 올렸습니다. 쾅! 저런, 어항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물이 튀어 오스카는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난 금붕어가 싫어. 물과 함께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오스카는 어슬렁 어슬렁 집을 나왔습니다. 금붕어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점심때가 지나서야 오스카가 없어진 것을 깨달은 막스는 발자국을 더듬어 찾아다녔습니다. 야, 찾았다. 오스카,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라는 거야? 감기 걸려. 빨리 내려와. 흠뻑 젖은 오스카는 굴뚝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막스는 밑에서 오스카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은 오래오래 눈싸움을 합니다. 마침내 날이 저물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막스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오스카는 혼자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쓸쓸해진 오스카는 덜덜덜 떨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금붕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잠깐만 가볼까? 아주 잠깐만. 다음 날 아침입니다. 막스가 눈을 뜨자 오스카가 어항 옆에서 웅크린 채로 새근새근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갈아주고 먹이를 준 것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스카. 옳지, 됐어. 이제 둘은 사이좋게 지내게 되겠지. 막스는 어항 옆에서 자고 있는 오스카를 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살이 빠진 이유. 아주 아주 뚱뚱한 뚱보 아저씨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뚱뚱해서 걱정이었지요. 아이고, 몸이 왜 이렇게 무겁고 아프지요? 기분이 영 좋지 않아요. 그러자 진찰을 마친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배가 뻥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할 수 있다면 시골로 이사를 가는 것이 좋겠어요. 왜 시골로 이사를 가라고 하지? 뚱보 아저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언제나처럼 뚱보 아저씨는 백화점에 갔어요. 그새 살이 더 쪄서 커다란 셔츠와 커다란 바지를 사야 했거든요. 뚱보 아저씨는 바위만한 고기 덩어리와 보름달만한 빵, 그리고 과자와 초콜릿을 잔뜩 사서 자동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뚱보 아저씨는 느긋하게 소파에 누웠어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보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뒹굴뒹굴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고 꼬물꼬물 달팽이처럼 움직이며 지내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점점 더욱더 뚱보 아저씨는 살이 쪘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헉헉 숨이 차서 견딜 수 없었지요. 뚱보 아저씨는 시골로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모두 말렸어요. 뭐라고? 시골로 가겠다고? 많이 불편할 텐데. 백화점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심심하고 지루하지 않겠어? 이렇게 정든 도시를 떠나더니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자 뚱보 아저씨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게. 난 꼭 시골로 가야만 한다네. 뚱보 아저씨는 부랴부랴 이삿짐을 꾸려 산골짝 시골 마을 외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마당이 넓고 햇볕도 잘 드는 집이었지만 오래 비워두어 자풀이 무성했어요. 이게 뭐야? 곧 무너질지도 모르겠는걸. 움직일 때마다 삐거덕 우직근 소리가 나는 낡은 집이었어요. 아무래도 집을 고쳐야겠어. 뚱보 아저씨는 날마다 조금씩 집을 고치기로 했어요. 뚝딱뚝딱 쓱싹쓱싹 떨어진 헛간문을 고치고 비새는 지붕도 막고 예쁘게 페인트 칠도 하고 깨끗이 도배도 했어요. 빙 둘러있던 돌담도 싹 허물어버렸지요. 우와, 산과 강 마을이 한눈에 다 보이는군. 뚱보 아저씨는 새로 고친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마당에 텃밭이 있다면 참 좋을 거야. 뚱보 아저씨는 뒷마당에 텃밭을 만들기로 했어요. 먼저 빽빽하게 들어찬 잡초를 뽑아냈어요. 고랑을 내고 호미질을 했지요. 썩은 풀 더미로 거름도 만들었어요. 이제 씨 뿌릴 일만 남았군. 장에서 사온 씨앗을 밭고랑에 골고루 뿌렸어요. 고추 모종, 가지 모종도 나란히 심고 날마다 물을 주었지요. 날마다 새싹들이 자라는 동안 날마다 뚱보 아저씨도 바빴어요. 꼬꼬닭 7마리와 거위 7마리도 기르기 시작했거든요. 때가 되면 모이와 물을 줘야 하고 때가 되면 꼬꼬닭들을 닭장에 들여야 하고 휴, 바쁘다 바빠. 흩어져 놀고 있는 거위들을 찾아오는 일은 좀 더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마에 땀이 송송 날 만큼만 어려웠지요. 어느 날 뚱보 아저씨는 염소 세 식구를 얻었어요. 아빠 염소, 엄마 염소, 아기 염소. 열흘 동안 목장에 나가 일해준 사그로 받은 거예요. 가끔 뚱보 아저씨는 밀짚 모자를 쓰고 염소 세 식구와 소풍을 갔어요. 맛있는 풀을 찾아 이 언덕, 저 언덕을 다녔어요.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도 부르고 토끼풀로 꽃시계도 만들고 떡갈나무 밑에서 낮잠도 잤지요. 뚱보 아저씨는 사이좋은 분홍 돼지 부부도 얻었어요. 역시나 목장에 나가 일해준 사그로 받은 거였지요. 뚱보 아저씨는 돼지 부부를 위해 튼튼한 돼지 움막을 만들었어요. 통나무를 파서 먹이통을 만들어주고 마른 짚을 깔아 침대도 만들어줬지요. 그러느라 뚱보 아저씨는 쉴 새 없이 땀을 흘렸어요. 땀이 바다가 되어 뚱보 아저씨조차 둥둥 떠내려갈 만큼이나요. 덜어낸 강에 나가 낚시도 했어요. 물고기가 든 바구니를 메고 집으로 돌아오면 마당 넓은 집에서는 언제나 동물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지요. 때로는 밤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며 화려하게 빛나던 도시의 불빛을 생각했어요. 수줍게 핀 들꽃 사이를 걸으면서 문득 사람들이 붐비던 도시의 거리를 생각했지요. 어느 저녁 뚱보 아저씨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보게 친구들, 무척 보고 싶군. 우리 집에 한번 놀러오게. 시골에 사는 뚱보가. 초대를 받은 친구들이 조아라 자동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모자를 쓴 귀여운 아이들이 내리고 양산을 쓴 친구의 아내들이 내리고 그리운 친구들이 내렸어요. 덥석 손을 잡은 친구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세상에, 자네가 내 친구 뚱보가 정말 맞는가? 아니야, 자네는 뚱보가 아닐세. 이제 반쪽이로군 그래. 뚱보 아저씨가 아주 날씬해졌거든요. 뚱보 아저씨는 잔치를 준비했어요. 텃밭 부추와 호박으로 부침개를 부치고 싱싱한 오이와 고추도 따왔어요. 강물에서 잡아온 물고기를 장작불에 굽고 구수한 보리밥도 지었지요. 여보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여태껏 먹어본 적이 없다네. 정말 맛있군. 그래도 자네 가끔은 도시가 그립지. 어때? 그렇지 않은가? 뚱보 아저씨가 빙그레 웃으며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마을로, 들판으로, 온 사방으로 즐거운 노래가 동동 퍼져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소난의 토끼. 배고픈 사자가 사냥을 하러 나왔어요. 먹을 것을 찾아 이곳저곳을 어슬렁거리던 사자는 수풀에서 잠자고 있는 토끼를 발견했어요. 옳지, 저 토끼를 잡아먹어야겠다. 사자는 토끼가 깰까봐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토끼는 무서운 사자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쿨쿨 잠자고 있었지요. 야호, 잡았다. 사자가 토끼를 막 잡으려는 순간 저쪽에서 뭔가 움직였어요.
저건 뭐지? 그 것은 커다란 사슴이었어요. 사슴이 훨씬 더 크잖아. 저걸 잡아먹으면 훨씬 더 배가 부를 거야. 사자는 방금 잡은 토끼를 버려둔 채 사슴을 쫓아갔어요. 사슴이 어찌나 빠른지 사자는 좀처럼 사슴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쫓아가던 사자는 결국 사슴을 포기했어요. 그러고는 조금 전에 잡은 토끼가 있던 곳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사이 잠에서 깬 토끼가 도망을 간 거예요. 저만큼 멀리 달아난 토끼가 사자를 보며 소리쳤지요. 사자님이 사슴을 잡으러 가는 소리 덕분에 잠이 깼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 사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사슴을 잡으려다가 손 안에 든 토끼마저 놓치고 말았구나. 오늘은 굶게 생겼군. 더 큰 것에 욕심 내다가는 둘 다 놓치고 말 수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널 위한 마음. 햇볕이 따스한 봄날이에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와요. 이제 완연한 봄이구나, 봄. 농부가 연두빛 들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농부는 겨울 동안 얼마나 봄을 기다렸는지 모른답니다. 올해에는 이곳에 뭘 좀 심어봐야겠어. 농부는 풀이 우거진 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오랫동안 아무것도 심지 않아 밭은 마른 덤불만 가득했거든요. 그래, 옥수수를 심어보자. 주렁주렁 매달릴 옥수수를 생각하자 농부는 절로 신이 났어요. 농부는 콧노래를 부르며 밭을 갈 준비를 했어요. 곡괭이와 낫을 들고 밭으로 올라갔지요. 마른 풀부터 걷어내야겠군. 농부는 낫을 들고 풀을 베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에선가 바스락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 저게 뭐지? 마른 덤불 속에 뭐가 있는데? 농부는 살금살금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아니, 이건 오목눈이잖아. 농부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오목눈이 한 마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이곳에서 알을 품고 있는 거냐? 농부는 난처한 듯 오목눈이를 내려다보았어요. 오목눈이는 또랑또랑 눈망울을 굴리며 농부를 올려다보기만 했어요. 이를 어쩌지? 이를 어쩐다지? 농부는 풀숲 가장자리에 앉아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이웃 사람이 다가와 물었어요. 왜 밭을 걸다 말고 앉아 계세요? 그러자 농부는 빙긋이 웃으며 오목눈이가 있는 곳을 가리켰어요. 새 때문이라고요? 그까지 새 때문에? 이웃 사람이 기막히다는 듯 농부를 비웃었어요. 내 땅이라고 함부로 내쫓을 수는 없지요. 알을 깔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그러면서 농부는 허허 웃었어요. 그래, 옥수수는 다음에 심자. 햇살이 점점 퍼져갔어요.
이웃 옥수수 밭에는 길쭉한 옥수수 싹이 한 뼘이나 돋아났어요. 농부는 마른 풀숲가에 턱을 베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풀숲에서 비비베베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녀석이 드디어 알을 깠나 보구나. 몇 마리나 될까? 농부는 궁금했지만 꾹 참기로 했어요. 그동안 다른 일이나 해야겠다. 농부는 호미를 들고 도라지 밭을 매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심은 도라지가 벌써 뾰족뾰족 싹을 틔우기 시작했거든요. 일찌감치 자풀을 뽑아줘야 이 녀석들도 쑥쑥 자라지. 농부가 김을 매는 사이 어미 오목눈이는 부지런히 먹이를 나르고 있었어요. 아기 오목눈이들이 자라서 날아가면 감자를 심어야지. 농부가 잠시 허리를 펴고는 밭을 올려다 보았어요. 아이들 서너 명이 두리번거리며 밭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러다 혹시 아기 새들을 밟기나 하는 것은 아닐까? 농부는 후다닥 일어나 달려갔어요. 얘들아, 그쪽으로 가지 마라. 농부의 말에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왜 가면 안 돼요? 마른 풀과 가시가 많아 다칠 염려가 있거든. 그러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밭을 내려갔어요. 아이들이 사라지자 농부는 이마에 흘러내린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오목눈이들은 먹이를 달라고 입을 쩍쩍 벌렸어요. 아기 새들은 이제 제법 털이 보송보송 자랐어요.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을 보니 곧 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얼른 새들을 내쫓고 밭을 갈아요. 지금이 감자를 심어야 할 때라고요. 이웃 사람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러자 농부가 허허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땅이라고 함부로 내쫓을 수는 없지요. 어린 것들이 제 힘으로 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오목눈이들이 자라는 동안 이웃밭에서는 감자싹이 뾰족뾰족 얼굴을 내밀었어요. 농부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어린 새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밭을 갈아도 되겠지? 고구마를 심어볼까? 농부는 곡괭이를 들고 밭으로 올라갔어요. 이 밭에 무엇을 심을까? 옥수수도 늦었고 감자도 늦었어.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심을 것은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거리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무슨 일일까요? 하얀색 구급차가 급히 달려가네요. 그런데 퇴근길 도로는 차들로 꽉꽉 막혀서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구급차 안에 위독한 환자가 실려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요? 모두들 자신의 차를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봅니다. 꽉꽉 막힌 도로 속에서 신기하게도 길 하나가 서서히 뚫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그 길로 구급차는 손살같이 빠져나갔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것이죠. 아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혹은 내가 편한 것만 생각하는 게 몸에 배어서 나도 모르게 남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것뿐이죠.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바로 배려랍니다. 농부는 오목누니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대신 오목누니의 집을 지켜주었지요. 여러분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본 적이 있나요? 서로서로 보살펴주고 배려해 준다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동화 엄지공주. 나는 작고 깜찍한 엄지공주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노랑이에요. 내가 노랑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면 시녀들은 어머나 엄지공주님 귀여운 병아리 같아요 하고요. 정원에서 놀고 있으면 할아버지는 정원에 엄지공주가 있으니까 개나리가 활짝 핀 것 같구나 하시지요. 나는 음식 중에서도 노랑 음식만 먹어요. 왜냐하면 노랑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니까요. 공주님, 콩이랑 당근도 드셔야 해요. 노랑 음식도 몸에 좋은데 왜 다른 색깔 음식까지 먹어야 하나요? 노랑 공주는 생각했어요. 새콤달콤한 파인애플도 노랑, 보드라운 계란말이도 노랑, 노랑색 음식도 맛있는 게 많으니까요. 나만 한 가지 색깔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는 빨강만 좋아하고 아빠는 검정만 좋아하는 걸요. 공주님, 햄버거와 피자는 노랑도 아닌데 왜 드세요? 아이 참, 노랑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왜 시녀들은 꼬치꼬치 캐묻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남긴 음식이 아깝다고요? 문제 없어요. 정원에서 나를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면 되니까요. 초록콩은 비둘기가 좋아하니까 비둘기에게 또로록, 주황당근은 토끼가 잘 먹으니까 토끼에게 오동동, 빨강 파프리카는 달팽이에게 통통통. 나는 친구들에게 음식을 다 나누어주고는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차가운 바람이 휙 불어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아, 차가워. 이게 뭐야? 주변에는 온통 키가 큰 풀들이 우거져 있었어요. 아, 여기가 어디지? 어떻게 된 거야?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데 어디선가 푸드덕 쿵쿵쿵 스르륵 스르륵.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토끼와 비둘기와 달팽이였어요. 엄지공주, 왜 이렇게 줄어든 거야? 꼭 작은 병아리 같아. 나는 너무 놀라 울기만 했어요. 울지 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몰라. 어떡해? 어떡해? 토끼와 비둘기는 울먹이는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토끼가 가져온 것은 주황당근, 비둘기가 가져온 것은 초록콩이었어요. 이거 먹어봐, 엄지공주야. 그래, 그래, 먹고 힘내. 싫어. 난 노랑만 먹는 거 몰라? 나는 도리질을 했어요. 토끼와 비둘기는 한참을 기다렸어요.
내가 당근과 콩을 먹을 때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노랑도 아닌 걸 먹을 리 있겠어요? 결국 토끼와 비둘기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니 바쁘다며 휑하니 가버렸어요.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잠자코 있던 달팽이가 스르륵 움직였어요. 달팽이는 주황 당근을 먹고는 주황 똥을 뿌직 누웠어요. 우와, 신기하다. 이번에는 달팽이가 초록 콩을 먹었어요. 달팽이가 정말 초록 똥을 누렸나요? 역시 달팽이는 초록 똥을 뿌직 누웠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내 배에선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커다랗게 들렸어요. 달팽이도 가버렸고 먹을 만한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아니, 사실 주황 당근 초록 콩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배에서는 점점 더 커다란 소리가 났어요. 뭐, 내가 꼭 먹고 싶어서 먹는 건 절대 아니야. 혹시 알아? 나도 주황똥, 초록똥을 눌지 모르잖아. 그게 진짜인지 확인해 보려고 먹는 거니까 괜찮아. 그러고는 주황 당근을 아삭아삭 아삭, 초록콩을 오도독 오도독 씹었어요. 당근도 콩도 생각보다 달콤하고 고소한걸? 공주님, 엄지공주님, 괜찮으세요? 눈을 떠보니 내가 다시 정원에 누워있지 뭐예요. 모두들 걱정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꿈을 꾼 걸까요? 내가 노랑을 제일 좋아한다고 꼭 노랑만 먹을 필요는 없어요. 공주님, 이제는 주황 당근하고 초록 콩을 드시네요. 당근하고 콩을 먹는 건 내가 주황똥, 초록똥을 누는지 알아보려고 먹는 거야.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고소하고 맛있다는 표정을 감출 수 없는걸요. 이제 난 병아리처럼 줄어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